이게 개인이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번 사람이 있나 이제? 개인이 작품을 만들어서 팔아서 돈을 번 경우는 꽤 많습니다. 어, 진짜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라보라입니다. 안녕하세요. 홍균입니다. 네. 아유, 또 귀하신 분 모셨는데 교수님 소개 한 번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홍기훈 교수고요. 경작자입니다. 경영학자 아닙니다. 교수님 또 귀하고 바쁜 시간 내주셨는데 이번에 또 NFT 미래 수업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이거 어떤 책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블록체인하고 비트코인 업계의 고인물 오브 고인물이거든요. 어, 진짜요? 네, 2012년 정도부터 비트코인을 보기 시작을 했었고 한국에 2015년에 들어왔을 때도 계속해서 이제 비트코인 거의 초창기 멤버이다 보니까 뭐 다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블록체인을 하니까 NFT 자꾸 물어보세요. 근데 저도 몰랐거든요, 이게 뭔지. 왜냐면 새로운 거잖아요. 뭐 저도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이나 자료들을 보면 미궁으로 빠지더라고요. 왜냐면 자꾸 이거를 물건처럼 설명을 하는데 아무리 봐도 물건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좀 이상하다. 블록체인에 물건을 거는 건 불가능한데 제가 알고 있는 블록체인은 아닌데 이게 그냥 하나 쓰자. 경제학자가 보는 NFT라고 해서 이제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다가 네. 그 유레카들을 좀 깨달은 점들을 네. 이렇게 써서 책으로 냈습니다. 제가 비트코인 얘기할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네. 기술적인 측면이 있고 사회적인 측면이 있어요. 네. 기술적인 측면으로 이야기를 하면 NFT는 코인입니다. 이더리움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이더리움과 NFT에 쓰이는 이더리움의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이더리움이 지갑에 10개 있어요라고 하면 네. 그 이더리움 10개는 각자가 다른 이더리움이 아닌 거예요. 어느 걸 팔아도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저희 지갑에 10장 10장 있으면 아무거나 네. 그렇죠. 상관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얘는 이더리움 1번, 이더리움 2번, 이더리움 3번 하고 고유 숫자나 속성을 부여해 준 거예요. 아이덴티티. 하나하나가 다 기념주화 같은 느낌? 그렇죠. 아, 그래서 아이디를 부여했다 보니까 네. 각각이 분간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걸린 정보를 코인에 저장을 한 거예요. 네. 내가 그 파일을 저장한 게 아니고 이 파일이 있는 주소와 소유권을 저장한 겁니다. 코인에. 왜냐면 코인에는 파일을 저장 못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코인에 파일을 저장한 파일 하나가 예를 들어서 몇백 메가라고 하면 또 제일 큰 거는 동영상이었거든요. 심지어 네. 그럼 기가 단위인데 채굴이 안 돼요. 텍스트로 해서 몇 킬로바이트짜리 정보여도 채굴을 하는데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는데 파일을 걷다 저장하면 이거는 시스템 자체가 이제 날아가 버리고요. 그것보다는 그 파일을 외부에다 저장을 해놓고 이 파일에 링크를 저장을 하는 거거든요. 참나. 이제 사회적으로 이걸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라고 한다면 디지털 파일에 대한 사설 등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등기. 그렇게 부동산 할 때 등기. 맞습니다. 온라인 부동산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세컨서울 같은 것들이 온라인 부동산인데 네. 그거 부동산인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죠. 동산이에요. 왜냐면 전자 파일이잖아요. 네. 일단 그게 부동산이라는 건 거짓말. 동산이에요. 그럼 동산은 내가 어떻게 소유를 증명할 수 있나요? 들고 다녀야 되는데. 그거 들고 다닐 수 있나요? 그 파일? 뭐, 내 USB에 넣어서? 뭐 이렇게. 그렇잖아요. 네. 밖에 서버에 저장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걸 들고 다닐 수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오프라인 세계에서의 규제가 온라인 세계에서 그대로 적용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건 동산인데 분명히 들고 다닐 수가 없다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럼 이거를 어떻게 소유권을 증명하지라고 했을 때 제일 직관적이고 쉬운 방법이 아 그럼 오프라인상에서 우리가 이용한 등기를 이용해보자 라고 한 게 NFT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NFT가 뭔지 저도 이제 막 이제 알고 싶어서 책도 읽고 많이 막 찾아봤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대충 알았을 때보다 점점 더 모호해지고 미궁으로 빠지는 느낌이랄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네. 돈에 집착을 해서 그럽니다. 이제 그게 핵심인데 뭐든지 시장이 만들어지고 재밌으려면 돈이 엮여 있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다가 보니까 대부분의 책들도 그렇고 기사들도 그렇고 누가 얼마 벌었다더라, 뭐가 얼마에 팔렸다더라에 집중을 해요. 이게 뭔지에 대해서는 별로 안 궁금해요. 예를 들면은 앨런 머스크의 여자친구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라임스라고. 네. 그라임스가 자기 작품을 팔아서 65억을 벌었대요. 배가 아파가지고 네, 제가 그때. 순식간에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 65억 원을 번 건 다 아는데 무슨 그림을 팔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게 도대체 뭔데 이 사람들이 돈을 넣는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데 다들 관심만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시장이 아직은 대중들한테 파고든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NFT가 저작권의 개념이라고 생각이 될까요? 제가 이제 그라임스의 그림 제가 샀어요. 그러면 그 저작권도 제가 산 건가요? 이게 또 별개예요. 다 달라. 왜냐하면 네. 저작권은 이미 오프라인 세계에서 규제가 있단 말이죠. 그럼 그걸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온라인에서 거래가 된다고 해도 나는 오프라인의 존재잖아요. 근데 내가 온라인에서만 살 게 아니면 오프라인의 규제를 따라야 되거든요. 온라인 세계에서
상식적으로 통용될 만한 일들이 오프라인 세계에서 못 되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새로운 규범을 만들고 새로운 규제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 빨리 온라인 세계로 가버린 거예요. 천천히 온라인의 세계로 가고 있던 상황에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강제당한 거예요. 어거지로 이제 밀어놓은 거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아직 우리가 온라인상에서의 규제를 다 못 만들고 사람들이 그만큼 온라인 세계에 진지하지 않았던 상황인데 집에 있으니까 심심한 거죠. 코로나로 격리해보셨어요? 네네. 뭐 하셨나요? 누워만 있었네요. 그렇죠. 네. 넷플릭스 보죠, 우리. 네. 맞아요. 저도 계속 그거 봤어요. 우리가 온라인 상에서 영위할 수 있는 삶은 현재로서는 컨텐츠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온라인 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컨텐츠라고 본다면 NFT는 컨텐츠에 밖에는 적용될 수 없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그렇죠. 딱 맞네. 그러다가 보니까는 컨텐츠에는 두 가지 측면밖에 없어요. 문화예술적인 측면이랑 돈 내는 거. 그래서 문화예술과 금융이 NFT에 자꾸 엮이는 겁니다. 일단 NFT의 소유권을 저장해서 작품을 파는 방법이 있죠. 그게 이제 제일 직관적인 방법. 정말 그냥 제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뭐 꼭 그림이 아니더라도 시가 될 수도 있어요. 시 아니면 뭐 노래를 한다던가. 그렇죠. 제 걸 누가 살까?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거를 뭐 이렇게 민팅이라고 하면서 요즘 어린 친구들도 막 한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네. 그게 아니라면은 대부분 우리가 코인 할 때도 그 얘기를 많이 했지만 금광 옆에 청바지가 제일 잘 팔려요. 항상 우리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코인 관련 산업에서 가장 큰 돈을 번 사람들은 거래소입니다. 업비트. 그렇죠. 아, 건물 샀다고 하던데. 여기도 참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 이 안에 참여자들보다는 그 시장을 깔아주는 플랫폼이 더 돈을 벌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이 NFT를 하겠다라고 이제 나서는 이유도 네. 그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그래가지고 NFT가 막 활성화되고 어떤 말도 안 되는 그림이 제 기준으로 말도 안 되는 그림이 막 몇십억 뭐 몇억에 팔리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사실 시중에 보면 뭐 NFT로 부자 되기 뭐 NFT 누구나 돈 벌 수 있어요 뭐 이런 맞아. 많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이제 오픈시에 들어갔어요. 야, 솔직히 이 정도는 나도 조금 하면 하겠는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교수님은 아는 분들이 많다고 했으니까 업계에 이게 개인이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번 사람이 있나? 개인이 작품을 만들어서 팔아서 돈을 번 경우는 꽤 많습니다. 진짜요? 그 물건을 사서 되팔아서 돈을 번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 두 개는 좀 별개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어떤 거를 그려가지고 올렸어요. 오픈시 같은데 올리면 그 어떤 이익관계가 앞서가 나가는 사람들이 제 그림을 초이스를 해주면 저는 이제 부자가 되는 근데 거고 근데 대부분 이제 그 작품을 판 사람들이 크립토 업계에 아는 사람들이 있는 작가들이에요. 이미 좀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좀 유명한 사람들은 아니고 이게 이제 조금 재밌는 부분인데 이 산업에서 이미 유명한 작가들은 NFT를 하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 그림이 수준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맞아요. 딱 그건 게 나는 전통적인 유통시장을 통해서 충분히 내 그림을 유통시킬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 NFT를 이용한다는 건 내 그림의 가치를 훼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NFT 시장에서 승승장구하는 작가들은 기존에 인정받지 못하던 작가들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기존에 인정받지 못하던 작가들이 99%고 기존에 인정받던 작가들이 1%라고 친다면 이 99% 중에서 한 0.5% 정도가 NFT 시장에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0.5%는 대부분의 경우에 크립토 펀드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서두에 이제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셨어요. 코인을 굉장히 일찍부터 우리 이렇게 이제 뭐 발을 담그셨는데 초창기 이제 고인물이신데 어떻게 보면 나의 아직 자산은 그 정도가 아니라고 이제 대충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나라면 우리 교수님이라면 NFT에 조금 투자를 해야 될까? 물론 돈 좋죠. 잠을 잘 자는 게 더 중요합니다. 코인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전 밤에 잠을 잘 잤습니다. 그죠. 그래서 개인적인 행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확률적으로 현금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그 돈이 나오지 않으면 내가 가질 수 없어요. 그러면은 나 정도의 역량을 가진, 나 정도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 이 시장에서 돈을 벌 확률을 보면 저는 잃어요. 저는 그게 이제 딱 보이는 거죠. 내가 과연 이 시장에서 투자를 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아마 7, 8% 정도가 돈을 벌 텐데 전 그냥 자격미달인 것 같거든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버는 돈을 줘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럼 차라리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다라는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트코인 처음 이제 시작한다는 표현보다도 처음 관심을 가질 때가 한 300만 원 정도였거든요. 이더리움이 20만 원인가 그랬고 그때 좀 사놓을걸 막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지금쯤 되니까 아 그때 내가 못 산 건 내가 몰랐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사실 NFT도 그래가지고 더 제가 이제 조급함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 내가 예전에 코인 뭐 이더리움 20만 원 할 때 못 산 과오를 범하고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아마 지금 NFT를 내가 해야 될까? 그때 내가 코인 20만 원 할 때 왜 안 샀지? 막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한번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요?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비트코인으로 돈을 번 사람들도 많아요. 물론 잃은 사람들이 더 많긴 하지만 투자를 할 때는 정확히 이게 뭔지를 이해를 하고 먼저 그리고 내 돈이니까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아, 그게 제일 중요해요. 네. NFT에 저장된 물건의 가치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버블을 타기 위해서 이거를 구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완전 다른 게임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런 성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해본 적은 별로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버블을 탄다고 생각을 해도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해는 있어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NFT에 저장되어 있는 그 그림을 아니면 어떤 콘텐츠를 구매를 하고 싶다면 그 콘텐츠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고민해 보신 다음에 투자라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수님, NFT가 우리 실생활에 들어올까요? NFT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등기는 들어와야만 해요. 그거는 뭐 당연한 얘기인 게 디지털에서 사실 거잖아요. 그쵸, 온라인 삶을 안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더 빨리 전환됐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은 인간이 어디든 가면 뭔가를 소유합니다.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네. 그러다가 보면 그 소유권을 증명해야 할 일이 생기고 또 누군가는 그걸 탐내하면 거래를 해야 될 일이 생기는데 그때 등기는 아마도 필수일 거예요. 아니면 등기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라도 소유권 증명은 일어나야만 하거든요. 그 첫 시도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유의미하고 한동안은 이게 쓰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나 문제는 단점이 너무 많다 보니 그 단점들을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 그럼 국가는 어디까지 개입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규제의 선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단계에 있어서 규제적이거나 규범적인 것들보다는 이게 돈에 대한 측면이 더 지금은 부각이 되고 있는데 결국에 우리가 온라인 세계에서 살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들이 선결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우 좀 완벽하게 오늘 이 영상을 뭐라고 해야 되나 써머리를 해주셔서 역시 네. 교수님 마지막 종강하는 느낌인데 사실 이제 디지털 등기라는 게 어떤 등기소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이제 이게 블록체인이라는 이런 사설 등기잖아요. 이게 나라 등기가 생길 수도 있고 어떤 공공기관의 등기가 생길 수도 있고 계속 블록체인이 여러 개 생겨가지고 등기가 생길 수도 있고 어쨌든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등기는 필요하고 그 첫걸음이 어떻게 보면 NFT다. 제가 맞게 이해했네요. 맞습니다. 이해 잘 했어요. 이거.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